안녕하세요.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 지금 옥상의 기온은 26도예요. 엄청 뜨거운 날씨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저녁 때가 되니까는 조금 서늘한 기운은 납니다. 지금 옥상에 피어 있는 이쁜 꽃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놀라워라. 주홍색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화사하죠. 노지보동 잘 되는 하늘나리입니다. 하늘나리는 순수 순결이 꽃말인데요. 아우, 너무 제가 좋아하는 꽃입니다. 노지보동 되니까는 제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둬도 내년이면 또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 몇 년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기도 제가 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하늘나리. 여기는 지금 봉우리로 있는 백합입니다. 지금 봉우리하고 이파리하고 색감이 비슷해서 잘 눈에 안 띄는데 하얀색으로 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하늘나리의 군락지 같아요. 자, 지금 이거는 노지에 심은 게 아니고 큰 화분에 심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물론 한 포기는 사다 심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번식을 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화분에 이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화분을 가까이 모아봤는데요. 다른 씨앗이 심겨진 데 이렇게 이거는 수박풀입니다. 여기에 하늘나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둥니를 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쪽에 있어서 그런지 아직 꽃이 그렇게 크게 맺히지는 않았어요. 봉우리는 좀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다른 화분에 와서 자리를 잘 잡고요. 여기는 또이 뒤에 범부채라고 하는 이 화초 뒤에 이게 또 와서 이렇게 꽃을 이거는 좀 일찍 피웠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봉우리로 있고요.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다른 화분입니다. 이렇게 화분마다 이렇게 하늘나리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정말 저도 신기할 노릇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번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 화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일찍 폈는지 이거는 지는 거예요. 이게 개화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옥상이라 요즘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 길어야 3일 더 기르면 4일 정도면은 이게 활짝 펴가지고서 이렇게 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여러 포기가 있는데 이것도 범부채하고 같이 이렇게 공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더큰 대형분입니다. 이거는 잎이 좀 다른 게 보이죠? 이거는 초롱꽃입니다. 초롱꽃이 있던 화분에 하늘나리가 또 자리를 잡고 지금 초롱꽃은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오, 세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에 세 개씩 이렇게 봉우리도 맺혀 있고요. 또 외대로 맺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올라와서 이런 거는 하나씩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아우, 너무 이쁘죠? 꽃잎은 6장 갈래꽃이고요.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여드리면은 엄청납니다. 여기는 더 많은 꽃송이가 많이 맺혀 있어요. 제가 수를 헤아려 보니까는 한 40송이 이상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아우, 대단한 체력을 가진 하늘나리. 하늘을 쳐다본다 그래서 하늘나리고요. 또 땅을 바라보고 있는 나리는 땅나리. 그다음 중간쯤에 있는 거는 중나리 이렇게 부릅니다. 꽃 이름들도 아주 누가 지었는지 잘 지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또 옥상에 있는 이 꽃들 잠시 모아봤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라색.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겨페추니아예요. 하얀색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 하리요 속성은요. 햇빛 좋아하고 물도 좋아합니다. 통풍 잘 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노지월동이 너무 잘 돼요. 그냥 가만두면은 이대로 있다가 내년 또 5월 되면은 살포시 이렇게 또 일어나서 미소를 짓게 되겠죠. 그다음 여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거 솔잎도라지예요. 아우 이것도 얼마나 꽃이 색감이 이쁜지 모르겠어요. 투톤으로 연한 쪽에서 점점 진 보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이쁜 거는 또 삽목도 잘 돼요. 꺾어서 심어서 삽목하면 잘 자라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은엽 가자니아가 꽃을 많이 피웠는데 지금 이렇게 한 송이만 또필 거예요. 계속 피고 지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여기 가운데 조금 다른 부분 보이죠? 이게 삽목둥인데 새송이의 꽃봉오리가 맺혔는데 졌어요. 그런데 이쪽 거는요, 그때는 봉오리가 없었는데 봉오리가 또 생겼어요. 삽목둥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면은 병꽃이 가운데 있는데 제가 멀리서 보여드리니까는 붉은 기운이 가운데가 조금 남았어요. 꽃이 다 떨어지고 지금은 꽃의 생명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이 삽목둥이에서 제가 또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는 노지월동은 안 되지만 실내에서 잘 버티고 있다 나온 무늬 할련화예요. 조그만 하지만 아주 야무지게 꽃을 피워줍니다. 이쁘죠? 너무 이뻐요. 이것도 번식을 얼마든지 삽목을 하면은 할수 있는 할련화입니다. 다할리아 보세요. 아우 색감 이쁘죠? 투톤입니다. 연 보라색에서 진한 쪽으로. 아 이거는 또더 이쁘네요. 다할리아. 저 멀리 있는 다할리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색감이 아주 고운 이러한 다할리아도 있습니다. 이쁘죠? 다할리아가 또 지금 자라고 있으니까는 또 다른 색감도 보여줄 것 같아요. 이거는 자연 발화된 메리골드. 이거는 손으로 부비부비해서 씨앗을 떨궈 놓으면은 이거 그냥 겨울에 씨앗으로 있다가 잘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뭐 봉우리도 맺히고 잘 피워줄 것 같아요. 저는 옥상에서 여기 다육도 기릅니다. 다육이 햇빛을 받아가지고서 여기요. 화재가 이렇게 빨간 빛을 보여주는데 아마 더 달궈지면 더 빨갛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다육이 또 빨개서 하나 불러왔습니다. 호빗땅인인데요. 이것도 아주 색감이 참 고와요. 빨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개는 다육이고요. 나머지 거는 여기 무늬 유리 호프스인데요. 아 이거 잘 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두포기를 구입을 했는데 하나가 중간에 지금 물 주는 시기를 놓쳐가지고서 그건 약한지 지금 조금 힘들어하고 있어서 요양 중에 있는데 살아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 여기 마지막으로 이거 총화화 봉우리 보세요. 아, 핑크빛 보이죠? 이게 곧 있으면은 개화를 할것 같아요. 제가 한 곳에다 모아뒀는데요. 이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옥상에 있는 하늘나리 주인공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